주력 정보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KB증권의 유영화 과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주목해 보실 만한 종목으로는 한국항공우주, LG 넥스원, 클래시스, 덴티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목해 볼 만한 종목으로는 한국항공우주인데요. 올 들어서 방산 테마가 좀 주춤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수급이 4월 들어서 급격하게 들어오면서 주가 상승세도 이에 따라 좋은 상황인데요. 투자 포인트 두 가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1분기 호실적 기대감입니다. 두 번째로는 글로벌 수주 모멘텀인데요. 우선 1분기 실적은 영업이익이 425억으로 컨센서스 대비해서 소폭 하회하는 정도의 무난한 1분기 실적인데 상반기는 좀 다소 무난한 실적을 보이겠지만 하반기가 되면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체 부품 쪽 항공 수요 회복으로 주문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이 긍정적이고요. 두 번째로는 폴란드 FA50 12대에 대한 매출 인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항상 고밸류에 있었던 주가는 하반기부터 밸류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으로 가면 수준은 이집트, UAE, 미국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미국 시장 수준은 전 세계 훈련기 시장의 표준이 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동사에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미국 훈련기가 필요한 상황은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보잉 같은 경우가 지금 프로젝트 수행이 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동사에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보실 만한 종목은 클래시스입니다. 현재 뭐 전체적인 시장이 좀 깊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 때 잘 보셔야 되는 쪽이 주가가 좀 짱짱하게 잘 버텨주는 섹터가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조정 끝나고 주도주로 등극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미국의 인모드 잠정 실적 발표에서 또 보셨듯이 미국의 미용 의료기기 업황은 구조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굉장히 이제 성장에 대한 확신이 분기마다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미용 의료기기 시장 투자 포인트는 일단 높은 재시술률입니다. 한 번도 안 받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받은 사람은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주기적으로 시술을 받음으로써 기업 입장에서는 소모품에 대한 수요 계속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인데요. 현재 일단 내수 시장은 성숙 단계 진입을 좀 했지만 해외는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화하는 해외 미용 시장에 대한 기대감 어느 때보다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분기는 컨센 소폭 하회할 예정이지만 2분기부터는 이제 좀 긍정적인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그 장비 수출이 1, 2월에 다소 부진했지만 3월부터 회복세 보이면서 성수기였던 2분기에 대한 기대감 계속 높여가는 상황입니다. 2분기 영업이익 200억 정도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영화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